안녕하십니까. 공구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만능 작업대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는데요. 이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괜찮은 작업대를 한번 소개를 시켜 봐 달라는 말씀들도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하이코라는 브랜드에서 너무 괜찮은 다기능 멀티 만능 작업대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봐 드리고 이 작업대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이코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트랜스포머 작업대라는 명칭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델명은 HKWB-8263 하이코 워크벤치 가로 세로가 82cm 63cm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게 무게는 지금 11kg로 나왔고요.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받침대가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1단, 2단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다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1단으로 사용했을 때 지금 지면에서 높이가 60cm고요. 그리고 2단으로 펼쳤을 때 지면에서 높이가 82cm입니다. 일단 구매를 하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서 양쪽에 지금 판을 당기면 설치가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1단 혹은 아래쪽에 다리를 빼서 2단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수납 공간에는 이렇게 집진기라든가 내가 사용하지 않는 공구들을 받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판 위에 올릴 수 있는 모재의 최대 무게는 350kg까지 버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100kg니까요. 네. 확실히 튼튼한 거 맞는 것 같고요. 네, 야 진짜 세게 뛰었는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350kg까지 모재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방처럼 이렇게 뛰는 용도는 아니고요. 그만큼 무거운 모재를 올리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뛰다가 혹시나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작업대의 스펙 중에서 이런 킥클램프나 아니면 철공용 클램프를 물려서 쪼았을 때 이 장력, 누르는 힘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스펙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250kg까지 누르더라도 버틸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은 14만원 정도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이 지금 작업대 자체에 이렇게 킥클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도록 레버가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도 보시면 알루미늄 레일이 보통 한 개만 있거나 혹은 두 개만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네 군데나 알루미늄 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지금 양쪽에 수치가 다 적혀 있죠. 요 가운데 쪽에 있는 거는 인치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 가 쪽에는 또 미리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줄자나 철 직자가 없더라도 모재를 이렇게 얹는 것만으로도 이 지금 모재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일일이 다 음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퀵클램프 두 개랑 클램프 도구 두 개 그리고 목재 받침대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클램프 도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상판에 동그라미 구멍이 8개가 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여기 8군데 중에서 아무 때나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요. 이 퀵클램프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네 군데 중에서 또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홈을 갓 쪽에서 끼워 넣어서 밀어 놓으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둘 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꼽아도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작업대를 가지고 작업을 조금 해볼 텐데요. 이러한 작업대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목재라는 모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작업을 한번 하면서 쓰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넓은 나무를 지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클램프 도구 두 개의 위치를 저는 여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 달려있는 킥클램프의 위치를 줄여가면서 고정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요거는 이제 고정을 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좋은 부분이고 벌써 네 개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고정이 되니까 자, 요거를 돌려서 자, 꽉 조으면 여기서 지금 이 나무를 이렇게 떨어뜨리려 해도 자, 꽉 지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클램프 도구 두 개의 위치가 여기 있었다면
이 클램프를 조금 더 밀어서 어차피 고정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뒤로 와 있었다면 지금 이 클램프 두 개로 레일을 관통시켜서 고정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폭이 좁은 나무를 고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클램프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 레일에다가 꼽으시고요. 지금 요 면이 모재를 잡아주는 면으로 쓰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들어서 요렇게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밀어 넣어서 이 정도로 돌리고요. 자, 일단은 간격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 요렇게 맞추고 나서 좁은 면으로 넣고, 자, 다시 밀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밀어서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요 지금 좁은 나무 또한 어차피 크기를 완전 1cm 미만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충격을 주더라도 꽉 지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곡선이 진 나무를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레일에 끼워지는 클램프의 경우는 이렇게 45도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돌려서 45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45도 간격을 유지한 다음에 아래쪽 클램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한번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자, 지그시 돌리면, 자, 이것도 꽉 고정을 시켰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여서 흔들더라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일단 제가 나무를 고정을 시켰고요.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피스를 박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보시면 양쪽에 넓은 구멍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드릴을 이렇게 거치를 시켜 놓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뭐 원형톱으로 모재를 자를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컷소도 만약에 요렇게 지지대를 하고, 자, 요렇게 컷소를 자를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작업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킥클램프를 이용하셔서 양쪽을 잡으시고 요거를 또 지지대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 다음은 제가 드릴로도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요런 공간에 피스나 비트나 그리고 뭐 내가 쓰는 조그마한 공구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무에다가 피스도 좀 박아보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지하는 게 유격이 없는지 요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일단은 가쪽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번엔 뚫는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뚫을 때 아무래도 좀 부하를 많이 받으니까 이 지지대가 잘 잡아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떨림이 별로 없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쪽에 손을 안 잡고 그냥 가쪽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지금 이 판이 떨림이 크게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작업대 수평이 잘 안 맞으면 이 떨림 현상이 심해야 되는데,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가쪽을 작업하더라도 잘 지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샌딩 작업할 때도 내가 샌딩 하려는 모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작업하기에도 용이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램프와 도구 클램프를 이용해서 지지를 시켜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각도 절단기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잘라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자르려는 나무의 길이를 정해서 자르려고 할 때 혹시나 줄자나 뭐 철직자가 없을 경우에도, 여기 지금 미리 눈금이 있잖아요. 이 모재를 10cm가량으로 자르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얹어놓고요. 여기서 펜을 잡고 100mm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바로
각도 절단기 얹어서 이렇게. 바로 측정하고 절단 용이하게 사용이 되겠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각도 절단기로 나무도 잘라보고 드릴로 뚫어보고 샌딩기 갈아보고 컷소로 잘라보고 원형톱으로도 잘라봤는데 일단 지금 이 작업대가 유격이 진짜 많이 없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작업대를 지지하는 이 밑에 받침판이 정말 넓고 크고 고무로 되어 있어서 계속 작업을 하더라도 유격이 크게 없는 부분은 작업하는데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보시면 제가 작업대를 두 개를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게 되시면 길이를 더 길게 쓸 수가 있고요. 하이코 작업대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고무 잠금 래치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여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작업 테이블을 두 개를 구매해서 넓게 쓰고 싶다고 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가쪽에 요거를 고정시키신 상태에서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장착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획기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매했을 때 들어있는 이 나무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접었을 때 양쪽에 이렇게 피스를 박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볼트를 박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피스를 풀어서 레일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아까 전에 볼트 구멍에 볼트를 체결시키신 다음에 쪼아주시면 자 이렇게 지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옥 우마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타입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지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하중은 850kg까지 엄청 무거운 것까지도 받쳐줄 수 있게 돼요. 이 폭을 넓히면 더 크고 무거운 나무도 얼마든지 적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하이코에서 출시한 트랜스포머 작업대를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펼치는 게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편하게 좀 와닿을 것 같았고요. 이게 아무리 작업대가 좋다고 하더라도 설치하는 게 조금 복잡한 순간에 한두 번 쓰고 또 처박혀 있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펼치는데 너무 쉬웠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레일이 4개나 있어서 아까 전에 클램프랑 도그램프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꽂아서 어떤 모재의 모양을 가진 제품이 있더라도 고정을 시키는데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쪽에 이렇게 눈금으로 미리 측정 그리고 가운데는 인치 측정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안쪽으로 홈이파전 음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대 발판의 넓이가 넓어서 유격이 없었는 부분도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대의 선정 기준을 보면은 작업을 위해서 할 때 이 유격이 얼마만큼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요. 근데 사용을 하면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이 자체 보통 작업대에 클램프가 보통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하이코 작업대는 달려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했었는데 이 지금 클램프가 지지를 시켜주는 이 힘이 그렇게 세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무겁고 크고 이런 하드한 모재를 얹어서 고정을 시킬 때는 이 지금 기본 달려있는 클램프는 보조 역할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퀵 클램프를 이용을 하셔서 직접 모재를 찝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멍이 여기 지금 보시면 8군데가 있었거든요. 요 구멍의 지름은 2.5cm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퀵클램프를 관통시켜야 될 때 내가 가진 퀵클램프의 직경이 2.5cm가 넘어가게 되면은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 디월트 타입 같은 경우는 관통이 되는데 더 커지는 경우에는 관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또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요 중요하다고 했던 요 잠금 래치의 경우는 언제 또 사용이 되냐면요. 요거를 다 사용하고 나서 접을 때 접는 방법은 이 아래쪽에 요 레버를 당기시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당기시면서 밀어주면 접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지금 지지대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딱 이렇게 접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본 달려있는 클램프는 이렇게 눕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시게 될 건데 보통 이런 작업대들이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닐 때 이게 이렇게 덜컹덜컹 거릴 수가 있습니다. 열리기 위해서. 그럴 때 쓰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잠금 래치를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잠금 래치를 걸 수 있는 공간이 마주하게 됩니다. 요 공간에다가 요렇게 꼽아서
양쪽을 고정시켜 주시면 내가 들고 이동할 때 바깥으로 열리려고 하는 거를 딱 고정을 시켜 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사소하지만 너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작업대와 작업대를 연결해 줄 때 연결해 주는 어댑터로도 사용이 되고 더 이상 열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쓸 때는 평소에 공구를 사용하시는데 작업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살까 고민 중이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작업대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작업대가 나에게 필요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집주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정말 정말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